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은요, 오늘, 지금 원랭스 단발인데, 아이웨이에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경화도 풀어주기 위해서, 또 모발 성질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아쿠아프로테네이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곱슬기도 있어요. 거기에 또 염색 모발이라 손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래가지고 전처리 없이 연화 보는 게 피카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 손상은 있지만 제가 피카의 C2 건강모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티네이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잘 저었어요. 아, 전처리가 없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충분히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컬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이렇게 늘어져요. 네, 손상모인데 건강모 펌제를 도포해도.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C1 pH 9.5 짜리에요. 9.5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네, 이렇게 믹스했어요. 잘. 네,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 볼게요. 앞전에 도포했던 그 펌제,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H 9.5짜리 C1을 도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도포하시면 머리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통통하면서 윤기가 반짝반짝반짝 나죠? 네, 요렇게 연화를,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예, 피카에 있는 예,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자,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를 보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 조절하고 디자인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깊은 연화 어떻게 됐나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예, 피카의 물구나무석이에요. 이렇게 딱 잡으신 다음에 쭉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쭉 쓰면 연화가 참 잘 된 거예요. 네, 원장님들 이렇게 참고하셔서 연화 체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파마 종이 세 장을 해서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조금 더 탄력 있는 C컬을 얻기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5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의 이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은 효자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에도 하실 수 있고 지펌에도 할 수 있고 일반 펌에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롱에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게요. 예, 자 이번에는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더블이에요. 자 C컬 펌에 있어서는 뿌리가 많이 살아야 더 예쁘겠죠. 네, 자 13mm로 글러브가 45도 각도에서 네, 뜸을 들여주시고 90도 각도.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씩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요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피카의 장점입니다. 더블로 17mm. 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45도 각도, 90도. 다시 한번 45도. 자, 이렇게 해서 뜸을 들여주시면 훨씬 더 뿌리가 자연스러우면서 예쁘게, 예,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삽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깨끗하게 헹구고 나온 상태예요. 어때요? 컬도 예쁘고 볼륨감도 많이 살아 있어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 마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말릴 때 뿌리를 먼저 가장 먼저 건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이렇게 펼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냥 우리 짧은 C컬 펌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